안녕하십니까. 빤치TV 정지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체육관을 개관을 했는데, 저희 체육관은 이제 레슬링하고 서킷 트레이닝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서킷 트레이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선수촌에서 실질적으로 항상 이렇게 훈련해왔던 프로그램이고, 태능식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게끔 훈련 종목들을 이제 개량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고,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친형들이 와가지고 서킷 프로그램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케이. 저희 친형들이 저희 체육관을 또 위해서 큰형. 안녕하십니까. 작은형.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삼형제예요. 막내, 둘째, 첫째. 큰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킷이 이런 거다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아, 예. 자, 가시죠. 고맙습니다. 이게 매운맛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순한 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체력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다 컨트롤 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도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음악 소리가 엄청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볼륨업이 되긴 하는데, 훈련 방법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볼륨을 좀 낮춰놓은 상태이거든요. 원래는 훨씬 더 이거보다 흥이 나요. 여기 있기만 해도 흥이 나는 스타일인데. 흥이 여기 나지가! 네,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이 30초, 휴식 시간이 20초, 12개의 종목을 한 세트로 합니다. 그 세트가 휴식 시간은 3분. 충분히 휴식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3세트. 훈련 시간은 50분 내외 정도가 될 겁니다. 칼로리는 그러면 50분이면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800칼로리까지도 할 수 있고, 여성으로 가면 한 1,4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몸부터 푸실게요. 아, 예, 예.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어깨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 좌우로. 자, 목 돌려주시고. 허리. 목 푸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예. 그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오케이, 허리 숙여서. 엉덩이 좌우로. 발끝 잡고 무릎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쭉 주시면 햄스트 이렇게 뒤쪽이 쭉쭉 늘어날 수 있게. 오케이, 그대로 무릎 마사지. 자, 무릎 관절. 자, 오케이, 그대로 돌려서 박계산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태닝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한다 이거죠? 아니, 기본 훈련. 발끝이 사선 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만, 고관절 무릎 다 이렇게 스트레칭 될 수 있는 이쪽. 네. 자, 발끝. 자, 쭉. 이렇게 고관절이 딱 잡혀있어요, 중심이. 그렇지, 좋아요. 아, 잘 온다. 자, 50개. 허! 이게 몸 푸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몸 푸는 거. 1, 2, 3, 4, 5, 50, 오케이. 5, 6, 좋아요. 7, 하나, 둘, 셋. 받아주시고, 딱! 몸통 내리고, 레이어! 그렇지. 레이브! 업보단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돼요, 다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0% 힘을 쓰지 마시고, 한 50% 정도만 힘을 써서. 자, 오케이. 호흡 마시고. 물 마셔도 됩니까? 물! 예. 마시세요. 얼마든지 쉬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봤을 때, 이분은 해도 되겠다. 체력이 뭐 남들보다 뛰어나다 싶은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푸쉬를 해드리고, 내일 엄청 힘들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템포를 또 엄청 낮춰서 이렇게 각자 이제 수준에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담 없이 언제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풀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뭐야? 요 정도도 풀지 않고 가면은 분명히 몸에 이상이 와요. 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마음을 담으라겠죠. 마음을 담았어요? 담았어요. 담았어요? 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는 코치님이 나오셔서 이제 동작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배틀로프. 이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요건 또 여자용이에요. 여자용.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만큼 여성 회원들을 보호한다. 진짜 선수들, 레슬링 선수 어떻게 해요? 자, 호흡! 오케이, 호흡! 자, 로이. 최대한 앞으로 가신 상태에서 다리를 쭉 미시고 마지막에 뿅치 쪽으로 딱 당겨주시고 위아래로 막 흔들면 안 돼. 무릎이 앞으로 갔다가 하체를 쭉 밀어서. 나이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에어바이크. 이제 자전거 타듯이 들고 넘칠 때는 서서히. 그렇죠, 오케이. 런지점프. 점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체를 잡아줘요. 하체 잡아주고 하체를 잡아주고. 뜨거운다. 자, 오케이. 왼다리 올라가서 스텝 하시고, 왼다리 올라갔으면 오른다리 올라가시고. 그렇지, 완전히 올라갔다. 오케이, 그럼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말아서 하체를 같이 상하체를 그대로 같이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굿 됐습니다. 네. 벤치홉 양쪽을 잡아주시고 상체를 지지하신 다음에 하체만 좌우로 통통 띄워주시면 돼요. 통통통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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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됐. 레슬링식 덤벨 스윙.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어요. 100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순한 맛으로 해서 올리시고 올리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근데 레슬링에서는 왜 유별나게 덤벨 갖다가 이런 스윙 동작이나 이제 상대 이제 겨드랑이 화내야 되니까. 좋아요. 나이스. 오케이. 로봇 버드독이라고 오른다리를 쭉 뻗어서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다리 뻗어줘. Nope. 다리까지 왜 그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다리를 뻗어줘야지. 베어 스텝. 코를 최대한 잡아놓고. 와. 크게 갈라가면 돼. 조금씩. 흔들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굿. 엉덩이가 높잖아요. 봐봐요. 아 예. 엉덩이 높아지는 게. 네네네. 여기서. 아. 로봇 강아지 이제 로봇 강아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스쿼트 점프. 점프하시고 앉으시고. 하고 싶은 준비 고. 그렇지. 고관절부터 뒤로 빼시고. 그렇지. 저로 오케이 가. 아 요건 또 진짜 제가 진짜 선촌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빙상부들 보면은 항상 이거 하고 있어요. 맨날 밥 못 가면 이거래. 그만큼 훈련 효과가 좋았던. 그렇지. 오케이. 어 자세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각도도 그리고 오케이 굿.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총 1세트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2세트?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네. 원래 이렇진 않아요. 금방 이제 후다닥 돌아가곤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다 사용을 하니까. 맞아요. 1세트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크로스핏에 한 50%에서 60% 정도? 크로스핏보다는 강도가 낮은. 그렇지만 얼마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이에요. 본인의 능력이 되면 쉬지 않고 고강도로 계속 가면은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이 되는 거고 또 낮춰서 하면은 저강도의 이제 훈련이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게 내가 다 돌고 깨보니까 한 바퀴 다돈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프로.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다돈 거예요 지금. 그러네 진짜. 네. 한 2주면은 좀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일주일 한 세 번 정도 2주 하시면은 쪼그라들 때 됐어요. 아 진짜. 헬스를 좀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한계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코어라든가 안 쓰는 근육들을 다 같이 쓰니까 몸이 더 좀 튼튼해지는 느낌. 이게 또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맞아. 오랜 기간 이제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는데 맞아.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하면은 진짜. 훨씬 더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게 훈련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서킷의 장점일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지금. 그만큼 재미있고 훈련이 잘 되는 짐오블 레슬러로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짐오블 레슬러 서킷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힘은 드는데 지루하지 않게 온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좀 새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던 운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호기심이 생겨서 해봤는데 낯설고 이렇게 신기한 운동들이 많아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기서만 좀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체력 수준에 맞게끔 하면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땀이 진짜 금방 납니다. 이제 네. 조금 호기심 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까는 계속 정신을 못 차리셨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보자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운동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신 그런 운동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5분 거리 서초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짐 오브 레슬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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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past the point of no return.